우크라이나 가실 수 있는데 지방선거 직후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제가 무슨 여행집도 아니고 무슨 당대표 왜 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년 내내 공격만 받아왔거든요. 윤석이 당대표 망할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간 1년 동안은 그래도 선거 두 번 이기고 잘 온 것 같습니다. 보수의 전리인데 근본적으로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방이는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저한테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재형 의원은 공관위원으로 꼭 좀 선임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쏙쏙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아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비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을 발족하려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력 다툼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그렇게 보고 당 대표나 원내 대표는 항상 구성원들로부터 비판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임기 관련해서도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데 5월까지 아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인데 그 당 대표의 임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 주도하에 지금 혁신위원회 꾸렸잖아요. 예, 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정치권에 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 정치권 감시하는. 시각이 굉장히 날카롭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뒤처집니다. 민주당이 4년 만에 이렇게 박살날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거 전부터 기획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절반의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시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분이 부족한 충분은 충부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입니다. 명분이 부족하니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하고 당내 분란을 만들게 될 뿐입니다. 연전 연설 거둔 우리가 왜 지금 다시
당내 다툼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까? 뭐 양측 다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할 만큼 의견을 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을 위해서 그때는 더 이상의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